감옥 게임, 감옥을 만드는 게임인데 튜토리얼은 저 혼자 했습니다. 는 구라고요. 녹화본만 없고요. 아, 했습니다. 새 교도소 만들기 하면 되겠죠? 새 교도소 만들기, 교도소장. 이걸로 그냥 기본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호수 생성. 안 돼,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작게. 새 교도소 만들기 작게. 무제한 재정하고 싶은데 솔직히 재정 이거 하면 재미없을까요, 여러분? 액수 다 풀어? 이거 재생. 이거. 예전에 한거 없어요. 처음 합니다. 튜토리얼밖에 안 했어요. 무제한 재정 다 풀면 힘들어? 사각지지 하지 말고, 아까 패배 조건이었죠. 이거 패배 조건도 하지 말자. 처음이니까, 재정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이게. 무제한 재정을 해야 되나? 갱단 X, 오케이. 일단은 재정을 약간 고민을 해보자, 여러분. 투표 받습니다. 자, 재정을 할까요? 이거 참나. 재정하지 말까? 그냥 하는 거니까. 자, 그냥 하자. 돈 관리 심시티 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재생. 자, 일단은 해보자. 그냥 고. 자,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아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감옥부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솔직히 지금 좀 막막하거든요? 튜토리얼 했는데 좀 많이 막막한데? 콘크리트 비싼데? 벽돌로 해? 아래 설계 먼저 하세요. 기다려봐. 계획으로 먼저 잡아. 일단은 몇명 정도 들어올려나? 시간 멈춰야겠지? 아니야, 이거 에바야, 에바야. 이 지워. 그러니까 좀 작게 해야 되잖아, 감옥. 여기는 일단은 감옥 큰 틀부터 잡을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안 가깝게, 왜냐면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감옥. 그러면 여기 반 나누면 되겠죠? 보세요. 자, 여기 방. 여기 위에 감옥방, 그다음에 여기도 밑에 감옥방. 그럼 여기가 통로죠? 아직 멈춰놨어요, 아직. 일단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만들고, 8명이니까 여기까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감옥방은 몇 명까지, 크기가 몇이어야 돼요? 또 침대랑 그것만 있으면 되겠지? 짝짝이. 그러면은 봐. 여기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짝짝이가 아니죠? 독방인가? 2 곱하기 3으로 해야 돼? 2 곱하기 3이면. 괜찮,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 크기로. 뭐, 이렇게? 독방이 2 곱하기 3인가? 기다려봐요. 감방. 2 곱하기 3이네. 독방은 그런 게 없네. 그냥 2 곱하기 3이면 되네. 유치장. 네, 유치장도 하나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2 곱하기 3이네. 그럼 이 정도면 넓은 거네. 좀3 곱하기 3으로 해주자. 좀 넓게. 계획으로 일단은. 계획으로 좀 짤게요. 일단 벽으로, 이런 식으로. 자, 3 곱하기 3으로. 자, 이렇게 해줍니다. 제 설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좀 놀랬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자, 벌써 지금 4명 받고, 자, 8명 받을 수 있습니다. 자, 8명 받을 수 있어요, 벌써. 근데 여기 통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없애, 일단. 이건 없애야 돼. 통로가 있어야지. 장난 아니? 샤워실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샤워실은, 없네, 그런 게. 크기가. 그러면, 여기를, 기다려봐. 여기,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샤워실로 하자. 여기를 샤워실, 여기 방, 방. 어때요? 괜찮죠? 좋았어. 괜찮다고요? 자, 여기, 자. 벌써 1, 2, 3, 4. 이 계획 그대로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안 없어지죠? 나중에 만들 때. 1, 2, 3, 4, 5, 6. 8명 온다 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 1, 2, 3, 4, 5, 6, 7, 8, 8명이죠. 너무 좁다고요? 아, 괜찮아. 이거는 여기도 밑에도 하나 더 만들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샤워실 너무 좁다고. 샤워실이 너무 좁다고. 샤워실이랑 다르게 하면 좁지 않을 수도 있어. 아, 이거 더 작게만 돼. 2 곱하기 3이면 더 작게 할 거. 어차피 많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겠어. 싸우면은 사형. 저희 교도소에서는 제가 규칙을 정하면 돼요. 싸우면 사형.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게 해야지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래야지, 정부, 좋아하지. 내가 최고의 교도소가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아니야, 제 설계를 믿어봐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문을 달 거예요. 어떤 문을 다느냐. 여기에 철장문 있잖아요. 이제 저희 보면은 이제 교도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문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통로. 자, 여러분 딱 보세요. 진짜 설계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자, 벽은 나중에 칠 거예요. 방부터 일단 만들게요. 여기 벽은 나중에 칠 거고, 여기도 이제 방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방,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철장문 하나를 해야겠구나. 여기 목욕탕이고, 여기 철장문 하나 딱 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2 곱하기 3. 자, 이런 식으로 설계부터 다 하고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게 한 다음에, 여 밑에는 제가 그 튜토리얼 때 보고 배운 게 있습니다. 의무실. 자, 의무실이 보면은, 자, 의무실 어딨냐? 그냥 의무실도 조건이 없네. 의무실을 커야 되나? 별로 안 커도 될것 같은데. 운동장, 사무실은, 식당은 엄청 커야죠. 일단은 여기 의무실. 의무실이고요. 의무실 옆에는 직원 휴게실이 있을 겁니다. 자, 직원 휴게실입니다. 직원 휴게실 있고요. 샤워실 조금이 안 돼. 여기를 좀 늘려야겠구만.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철장 여기다 끝에다 해야 되죠. 자, 샤워실. 좋았어. 이 정도면 넓죠? 그냥 벽 하면 돼요. 자, 여기 의무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자, 일단은 창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 식당부터 일단 잡을까? 아, 이거 나중에 배관이랑 그런 거 잘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식당. 일단 주방을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운동장 여기 하나 만들까? 자, 운동장. 운동장. 만들었고. 네, 주방. 주방. 그다음에 식당. 운동장 좁아? 운동장 어때? 이벽안 겹쳐도 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돈 적게 들고. 운동장. 야, 우리 학교도 이렇게 안 컸어.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뭔가. 주방을 이 정도라고. 식당을 더 늘리자. 주방 이 정도. 그리고 여기가 식당. 아, 운동장 넓은 것 같은데. 운동장 많이 안 가던데? 차라리 휴게실 넣는 게 낫던데? 운동장은 한이 정도로 하고. 아, 샤워실도 여기 하나 놔야 되구나.
샤워실을 여기 하나 놨으니까 이쪽에 하나 놓아버릴까? 아, 샤워실 운동장 옆에 놓을까? 샤워실 여기다. 근데 여기 방이라서 아, 샤워실을 이렇게 해서 밖에 나와서 샤워실 가야 되는 조건으로 할까? 여기 아래에다가 여기 의무실인데 잠깐만 나 좀, 트름 아 트름이래 나 재채기 넣을 것 같아 안 나왔어 아 포간지러 기분 나빠 재채기 나오려다가 안 나와서 기분 나빠 의무실 직원 휴게실 그다음에 샤워실을 왠지 여기다 놔두면은 이게 샤워실에서 딱벽 뚫어가지고 여기 직원 휴게실 다 죽일 것 같아 뭔가 무서워 휴게실이 아니지 않을까 여기에 샤워실 있으면 뭔가 여기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시 여기를 그러면 없애고 샤워실을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또 하는 거야 안 싸우게 좋았어 여기 샤워실 그렇게 감방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완벽해요 지금 설계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완벽합니다 그렇죠? 이상. 어, 나 잘하는 것 같아. 나 소름 돋았어. 내 설계에 지금. 지금 됐다. 그리고 운동장 했고, 그다음에 뭐 만들어야 되지? 구치정 만들어야 된다지 않았나? 야, 유치정. 감방을 개정 받을 때까지 5 곱하기 5. 벽과 문으로 에워싸야. 아, 잘못. 실내 화장실 벤치. 취소. 유치장 넣기 전에 두는 작은 공간. 그거는 운동장 옆에 놓는 거야. 대기는 운동장 옆으로 갑니다. 대기는 여기서. 노는 애들 보면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다. 5 곱하기 5죠? 그러면 붙여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1, 2, 3, 4, 5. 별로 안 크네. 좀 크게 만들어도 되죠? 어차피 좀 많을 것 같아서. 5 곱하기 5 너무 짧을 것 같아. 그냥 좀 크드랗게 만들자. 대기하는 곳 여기. 좋았어. 이렇게 하고. 아, 별로 없어요? 그래? 그럼 5 곱하기 5로 해야겠네.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하겠네요. 좋아서. 근데 이거 돈이 다 될까? 일단 여기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여기만 완성, 여기 위에 완성시키고, 여기, 그다음에 식당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지? 돈이 별로 없어서 뭔가 다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벽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그렇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들 수 있는 거 주방 했고 그 다음에 샤워실 운동장 했고 휴게실 나중에 만들어도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도 운동장 여기예요 아 입구 쪽부터 차근차근 불리는 거야 퀘스 이거 아니에요 아 쓰레기장 아 퀘스를 받아야 돈이죠 퀘스는 또 어디 있죠 여기 있나 제수 보조금 이런 건가? 이건 대출인데 너무 다 끝쪽에 여기는 뭐, 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발전소 두고요 여기 휴게실 두고 그다음에 또 여기 사람 늘어나면 구치장 이런 거 만들고 난또 만들어야 될거 창고 여기는 창고 배달 쓰레기 이런 거 해야 돼나 쓰레기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 7 곱하기 3 쓰레기는 식당 옆에 있어도 될것 같은데. 1 곱하기 3. 아까 그거 맞아요?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쓰레기? 어, 구치장 최소 크기로 했어요, 이거.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사무실이랑 제수방 식당 등당 300 넘는다고? 일단 방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한번 채워볼까요? 아, 전선을 해야 되구나. 아, 이제 발전기를. 발전기를 여기다 두자. 아닌데. 아, 여기다 둘. 지금 여기다 둬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퀘스트. 유치장 건설. 관리 사무실. 사무실 회계사. 의무실 건설. 일단은 다 받아놓은, 일단 이거 하나만 받아놓고 하죠. 일단 하나씩. 자,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일단은, 자, 기초부터. 콘크리트로 하는 게 좋겠죠? 제수방이니까. 자. 입구 필요한 거 압니다. 아씨, 무서워 죽겠네. 기다려. 하지마. 벽으로 하면 되지 않아? 콘크리트 벽. 벽으로 그냥 설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제수 8명 방부터. 아, 기본틀 바닥 때문에 해야 돼? 나 벌써 했는데 어떡해. 개 짜증나네. 아, 지금 어차피 직업 안 했지, 나. 어차피 안 돼서 돈이 안 나왔구나. 아닌가? 돈 나가고 있었나? 아, 어렵네, 이거. 하하. 2인 1방 쓸수 있어요? 한 명당 한명 쓰는 거 아니었어? 하하. 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방 말고. 어차피 이거 기초 이걸로 말고. 뭔가 상관없나? 아, 바닥도 해야 되구나. 그럼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한 명도 한명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벽을, 아, 이거 벽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벽으로 하고, 나중에 벽으로 하고, 그냥 바닥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되죠. 어차피 방, 이거나 저거나 똑같을 것 같은데. 1인 1방 할게요. 바닥도 바꿀게요. 이거는 아까 전에 그렇게 하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기초 단위는 싸? 시방, 이럴 수가. 왜 그걸 이제만 해줘야! 그러면 다시. 그럼 이거를 진행시켜야겠네. 빨리 하라고. 그래야 나눌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바닥. 바닥은 금속? 얘네는 뭐로 해야 되냐, 바닥을. 바닥을. 아, 땅을 하고. 흙은 아니고. 도로 왔는데, 돌. 50. 돌이 싼데? 대리석? 대리석으로 해야 안 나가겠지? 근데 벌써 설마 지금 나가려나? 어떤 애가 나가겠어? 나가려나? 안 나가겠지? 이 샤워실은 그냥 이걸로 벽으로 할게요.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운동장. 운동장 했고. 유치장 해야 돼요. 유치장. 유치장은? 벽과, 일단은 벽과 문으로 해요. 벽으로 일단. 일단 얘는 벽돌로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나중에 벽 이거 갈아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입구. 물품에서. 철창문. 철창문으로 이거 써야 되지 않나?
벽과 문으로 해왔어요. 벽과 문으로 해야 되지. 화장실 벤치. 화장실 벤치. 화장실. 알로 돌려서 벤치. 아, 벽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아니야, 근데 뭔가 다른지 모르겠어. 근데 벽돌이랑 콘크리트는 좀 달라요. 이렇게 해서 방으로 해야 되구나. 짜증나네. 방. 일단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건물 콘크리트로. 아, 벽돌 식당은 뭐 콘크리트 괜찮으니까. 여기 하나. 벽이 이렇게 상관없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샤워실이죠. 일단, 그리고 여기 의무실. 의무실 필요하죠. 근데 벽두줄 됐어요. 그래서 고쳐야 돼. 나중에 없애면 될걸요? 저거 벽?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의무실. 아, 둘다 60인가? 이벽두줄 되는 건 나중에 없애야 될것 같은데.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주방, 식당. 일단은 이거, 일단은 빨리 하라 할게요. 아, 나 이제 오는데. 도착할 것 같은데. 아, 나 인부가 없구나. 인부가 있나? 인부가 있긴 한데 저걸 하려나? 있네, 인부가 있는데 빨리 해주세요. 재수 어떻게 막아요, 일단? 재수를. 아, 이거 여러분 잘하시네. 이거 처음 한 사람들은 이거 진짜 못하겠다. 그쵸? 화면을 엽니다. 미장입니다. 사실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입소. 영명? 없음. 아, 다주 언니 방송에 많이 봐서? 일단은 지금 인부들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을 진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 모르겠다. 채팅창 안 보고 오면. 오, 열심히 한다. 얘들아, 빨리 해줘. 좀더 빨리. 좀더 빠르게. 좀더 빠르게 못하나? 너네 빠르게 안 하면 사요. 너네 사요. 이게 만들 동안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는데? 제가 이온음료수 먹어서 화장실 가고 싶거든요. 화장실을 갔다 오면 되겠다. 여러분, 이게 빨리 얘네 누가 놓는지 봐주세요. 해고시키게. 잠깐만, 식당 왜 저래? 아, 이거 나중에 이렇게 아마 될걸요? 아니, 원래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 나 아까 핑계 쩔었다. 아, 이제 될 거야.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고 있지? 트리라서 괜찮을 거야. 이제 나중에 바뀝니다, 여러분. 아직 완성이 된거 아니에요. 봐봐, 기초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됐다. 철창문 했고, 여기에 유치장 일단은. 유치장 있다. 다음에 샤워실. 샤워실. 샤워기가 없네. 많이 설친다. 이렇게 하고 입구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이거 물품에서 철창문.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 아, 왜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맞네. 맞는데. 그리고 여기는 좀 마주보지 않게. 여기. 이렇게 하고, 잘 꾸몄죠? 그쵸? 발전기랑 그런 거 놔야 돼. 일단은 여기 의무실인데. 아직 일을 안 해. 아직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는, 이거 좀 불안한데, 뭔가? 됐다. 여기 벽을 해야 돼. 이제 여기서 이제 벽을 하면은 되죠? 벽. 문 잘못 달았나? 아니네. 깜짝이야. 뭐야, 왜안 돼? 하고 있지? 배수구 좀 이따 얹을게요. 좋았어. 이게 뭐야? 쟤네들은 콘크리트로 가둬야 됩니다. 자, 일단은 문. 자, 여기 문도 달게요. 직원분 하나 달아주시고. 이게 왜 이래? 이게 다 만든 거야? 아직 하고 있지? 그렇지. 역시 아직 하고 있었어. 아직 배달이 안 왔나 봐요. 이렇게 하고, 물도 해야 되고. 이제 천천히 하고 있네. 침대도 넣어야 돼. 방에, 침대랑 화장실만 넣으면 되니까. 또안 보이게 이렇게. 아, 나 이거 파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머리는 무조건 여기 문에 보이게. 저 설계 쩔죠, 여러분. 내가 설계 쩐다니까. 이렇게 잘때 머리가 보여야 된다고. 이 유치장 문으로 봤을 때 머리가 보여야 돼. 이제 천재죠, 쟤. 제가 좀 이런 게임 잘한 것 같네요. 의무실은 직원문. 여기다 달자. 그리고 직원실이니까, 휴게실이니까, 문두개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은 그냥 문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뭐야. 세 개로 해주시고. 창문? 창문도 달아야 되죠. 햇빛을 살짝 느낄 수 있게 할까? 큰 창문 해줘야 되나? 똑같네. 좀 이제 얘네들은 좀 제가 좀 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방을 위로가 이거 아니야? 창문 하면 나가? 무슨 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작은 창으로 해야 되나? 일단 금속탄지기 달아야 돼.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금속탄지기 하나 해주고. 사무실을 많이 잘못했다고요? 왜요? 여기 배수구만 넣으면 돼, 배수로. 문이 없네. 여기, 사무실에. 쟤는 어떻게 들어갔냐? 하고 있죠, 역시. 식당 갈때 통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래, 통로가 좋나? 왜 통로라는 게 좋아요? 싸우세요? 왔다 갔다 해서 가나요? 그러니까 돈나 5천원밖에 안 남았는데요? 운동장 건설했는데. 뭐야? 최소 하나의 문이 필요하다고? 운동장에도 문이 필요해? 문. 문하고, 주방. 주방 하려면?
조리기구, 냉장고. 조리 하나씩 넣을게요, 일단 돈. 조리기구. 냉장고에 이거. 냉장고, 싱크대. 싱크대 넣었죠? 그 다음에 식당. 네,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식당은. 식당이 너무 넓진 않죠? 이 정도면 돼야지. 너무 좁으면 안 돼. 배식 테이블. 배식 테이블. 배식 테이블. 탁자 벤치. 탁자를 일단 두 개만 넣을게요. 아니다. 셋. 넷. 다섯 개. 벤치. 아, 돈이 없어지려고 해. 아, 이렇게 놓고 좀 예술 감각 쩌는 것 같다, 나. 자, 그 다음에 두 명의 교도관. 교도관. 자, 여기 한 명. 여기 벽 쳐놔야 되나, 미리? 안녕하세요. 자, 여기 한 명. 요리사. 아니, 이거 나중에 애들 엄청 많이 밥 먹어야 돼. 다음에 벽좀 해줄게, 여기다가. 여기는 벽돌벽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 직원문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만원 벌잖아. 이제 만원 법니다. 자, 운동장 건설했는데, 채소에 하나 문 했는데, 이거 왜 아무도 안 해줘? 달린 거 아닌가, 이거? 이상하다, 이게 운동장인데. 아, 벽 없어서 그런가? 자제. 담장 해도 돼요? 아, 비싸네. 아, 펜스가 어딨어? 운동장. 콘크리트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비싸요. 200원이나인데? 아, 이거 참, 이거, 이러해서 안 되구만. 철조망? 철조망이 어딨냐? 철창문밖에 안 보인대. 여긴 없죠? 철조망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재 철조망. 도로선, 이거. 아, 이거 운동장 그냥 벽으로 하고 싶은데. 뭔가. 아, 여기 있긴 한데. 아, 그냥 벽으로 하고 싶다고. 그냥 철조망으로 해야겠지. 어쩔 수 없군. 자, 여러분,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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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죄수들 받고 싶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아, 위에 막아야 되는데. 아, 여기 벽으로 그냥 막으면 되지 않아요? 어제 여기 감방이라서 이렇게 될것 같은데. 어제랑 다른 거예요? 이걸로 막아버려. 오, 징그러 징그러. 엄청 빠르구만. 사실 느려. 빨리 해줘. 빨리 해주세요. 점점 늘려가는 재미가 있겠다. 그쵸? 엄청 재밌겠다. 온다 온다. 철창문 해야 된다고요? 운동장문 철창문 해야 돼요? 왜요? 타로 간다고 이걸로?
건가? 이 탈옥 왜 운동장인 탈옥 나가도 되잖아요. 아, 여길 통해 나가잖아요. 상관없지 않나? 일단 뭐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새로 달아주세요. 일단 여기 방 막아놓을까요? 아니요, 어차피 안 막아도 되겠죠? 아, 막아야 될것 같은데.